현재랑 게임할 때가 너무 아쉬워서 계속 마음에 걸려요. 그래서 도로공사 때 잘하고 싶어요. 경기 연습 10분 이상 해줬거든요. 그래도 연습 경기 할 때보다는 못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워서 더 잘하고 싶어요. 좀 더 10득점 이상 해도 저는 게임 내용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몇 득점 이상 하겠다. 다음 경기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팀의 보탬이 되고 연습한 것만큼 나왔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오케이, 좀 잡아줘. 응. 많이 늘었네? 배우셨죠? 좋습니다. 어, 그럼 오늘 내게 했대요? 나보다 내 기록을 더 잘 알고 계시네요. 아, 그래요? 벌써 10개 됐는데 아, 마그네슘 부족한가? 형이 자꾸 뛰어. 아까 경기 때도 계속 여기 뛰는 거야. 왜 이러지? 어떤 야구야? 어, 기분 좋죠? 더 하고 싶어요. 욕심. 그럼 다음 경기 몇 개 목표? 기본적으로 3개는 잡고 싶습니다. 했잖아요, 범실을 더 많이 해서 서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속상해요. 첫 경기 때 15세트 때 지금 범실해가지고 지금 오늘 긴장하면서 때렸습니다. 미팅이 안 맞았는데 안 맞아서 놀랬나봐요. 그럼 다음 경기 하실 거죠? 아니, 범실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사람이니까. 이유를 줄이자. 네, 오늘은 3개 했으니까 다음번엔 2개로 줄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9점. 근데 오늘은 완전 아, 저 진짜 어떡해요. 하소연하고 싶어. 저 진짜 오늘 왜 그랬지, 근데? 이제 선생님들 다 저한테 그냥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작전 없고 그냥 코트에 들어가면은 미친 개가 되라. 나는 미친 게 나고 생각하고 때려요.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제 주먹 갖다 치고 막 그런데 언니들이 또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은 또 신나가지고 더 하려고 해요. 도로공사 때는 리시브 미스하지 말고 잘하자 송이야. 제발 부탁할게. 부탁할게 제발 제발. 파이팅! 파이팅! 뭐가 감동적이었다고요? 아니. 저 득점해준 거 올려줘가지고 댓글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. 아, 잘했다. 근데 저는 왜냐 앞으로 와서 첫 득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기뻐서 혼자 막 흐뭇해가지고 아이 괜히 울것 같네.